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캐릭터 2023 13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단에서 이 스승님들을 선정을 해서 또 우리 어린 선수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또 행사가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고요. 네. 자, 오늘 경기를 갖는 충북 청주의 스타팅 포메이션 짚어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골키퍼, 수비라인은 구현준, 이한샘, 이정택. 중원에는 왼쪽부터 박진성, 홍원진, 중앙에 피터, 홍성민, 김명순. 최전방에는 조르주와 이승재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안산입니다. 이승기 골키퍼. 수비라인은 김정호, 유준수, 정용희. 중앙에는 김채훈, 완두류, 이현규, 김범수, 김재성. 최전방에는 이근호와 가브리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휴식과 함께 양 팀의 13라운드 충북 청주 안산 전반전 출발합니다. 남색 유니폼의 홈팀 충북 청주가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안산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겨냥을 하면서 경기 출발합니다. 안산이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왔고 김영남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팀 내 사정으로 자 이번에 올라갑니다. 자, 안산의 공격인데요. 자, 상큼상큼 나갑니다. 자, 솔로 골 가능한 선수죠. 네, 자, 내주고 선박수 중에서. 그럼 슛! 아, 왼쪽 벗어납니다. 안산 아쉽습니다. 이근호인데요.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상대 수비를 잘 유도한 이후에 완벽하게 볼을 빼줬거든요. 네. 자, 그러나 이 이근호 선수의 핵심의 슈팅은 골문을 살짝 빗나가는 그런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완두류 가운데에서 자 가브리엘. 자, 줄 때 예측이 됐습니다. 끊어냈던 홍원진 다시 따내고 있는 가브리엘. 슈팅 가능해요. 자, 슛! 파운드볼 처리.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청주인데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장혁진이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 좀 이어지긴 움직임에 관여는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시추민에서 자, 깔아서 크로스. 아크 정면 들어서면서 오른발 터닝 슈팅. 자, 수비 맞고 이승민 골키퍼 잡았습니다. 자, 조르지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르지 선수 쪽이냐 그렇지 않은 조르지 선수가 상대 수비를 유도하면서 다른 쪽으로 하느냐. 자, 크로스가 좋아! 바로 앞에서 높게 뜨고 맞았습니다. 네. 이한샘이었는데요. 자, 구현준의 왼발.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만은 네. 이한샘 선수, 이 볼을 놓치네요. 빨리 잡았었던 안산이었는데요. 자, 장현실의 패스 왼쪽 오른쪽 벗어납니다. 자, 조심해 이제 휘슬 불면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제철 보여줬고요. 네. 자, 청주의 프로킥. 자, 골대 앞에서 네도 막으면서 넘어갑니다. 야, 자, 이게 두 번이나요. 글쎄 조금 아쉽네요. 왼쪽으로 볼 전달. 자, 찍어서 앞쪽으로 장혁진 원터치 뒤로 가운데 스피터 가운데로 내주고 파고들어. 다시 오른발 다시 막았습니다. 이승민 두 번의 점퍼 세이브입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거를 두 번이나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막아내는군요. 그렇죠. 역시 안산에는 이승민 골키퍼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시지 패스 좋았거든요. 네. 아주 조르지. 아, 그리고 이승재 선수 어트 패스 곧바로 리바운드 된 볼 전반전 종반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가브리엘 선수 쪽으로 볼이 지금 많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박상수에서 마지막 한 골은 넘어지면서 정말 못했습니다. 반발 자국 부족하네요. 네, 네. 아, 이 타이밍이요. 그렇죠.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충북 청주와 안산의 13라운드 전반전은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충북 청주와 안산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팀 위치를 바꾸면서 왼쪽이 원정팀 안산, 오른쪽이 홈팀 충북 청주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마 좀 정밀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프로킥 짧게. 자, 오른발 넘어가는데요. 헤더! 정말 훈련했던 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자 홍원진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면서 오늘의 첫째 득점을 올리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11번째 경기만에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는 홍원진입니다. 자신의 프로 통산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안산은 정재민 선수가 신장이 있기 때문에 자 맞았어요. 이걸 했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루지 두루지. 자 반대 문상문. 네. 자 문상윤의 컴백슛 높게 떴습니다. 문상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슈팅 장면. 아무래도 또 상대는 수비적으로 미리 내려서서 공격할 공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격으로 가는 패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좋게 네, 왔는데요. 네, 장혁진이고요, 장혁진. 자, 피터에게 가죠. 자, 피터. 자, 피터 오르면 슛! 골! 골! 피터! 주먹골을 터뜨리는 전북 청주입니다. 3-0. 자, 지금 청주가 노리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볼을 빚고 역습으로 나오면서 바르게 슈팅. 아 이게 오른발이었거든요. 네. 오른쪽 볼 때 구석으로 절묘하게 차쳤습니다. 네, 침착감이 잘 좋고요. 그리고 워낙 빠르고 낮게 슈팅이 갔기 때문에 이승민 골키퍼도 이미 다이빙하고 난 전에 볼이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영과 이승엽이 투입되고 있는 중국 축축입니다. 코너 길지에는 팜포스트 쪽으로 모든 선수들이 몰려있고요. 그리고 킥하는 순간에 앞으로 달려나오죠. 자, 달려나오는데요. 헤더!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습니다! 중국 축축 나오는 이민영 선수 맨폭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민영의 골이 터집니다. 자,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워낙 그 이민영 선수도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키가 195cm 정도면 상당히 높이가 있는 선수거든요. 자, 그 높이를 활용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 데뷔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올 시즌 이제 세 번째 경기에서 이제 데뷔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민영. 아무래도 김태 선수 부상이 완전치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패스 연결 다시 왼발! 지금 공 펴서면 이승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솔로 플레이 좋았고 슈팅까지 좋았습니다만은 이승민 골키퍼의 선방도 멋졌네요. 네. 아름답네요. 아, 네. 반짝반짝 빛나는 이 샤이니 축구네요. 축구도 있지만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자 다리를 한다한테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면서 팀이 이제 점차 다져져 갈 수도 있는 그런 청주가 청주가 되겠죠. 예. 이제 앞으로가 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제 5월, 6월이 가면서 자 슈팅 한번 볼까요? 정면! 이 팬들의 성원에 또 감사 인사를 당연히 나타내게 됐어요. 그렇죠. 네. 자 박사 쪽이고요. 자 안산 지금의 기회! 아 슈팅까지 못합니다. 네. 정말 오늘 청주 선수들 수비는 출동 맞습니다. 좀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졌습니다. 네.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 막바지에 저는 필요까지는 없었던 장면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박진선 선수가 일어나면서 곧바로 이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자, 추가 시간 6분 중에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런 경쟁할 때 서로 너 내 후배인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감정도 들거든요. 네. 아, 오, 퇴장이 나왔네요. 퇴장이네요. 박진성 퇴장입니다. 네. 마지막 추가 시간에 박진성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겠죠. 있지만은 또 그러면서 또 내공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크로스 헤더 떨어졌고요. 자 왼발 슛! 아! 뒷구멍이네요.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산.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투수민 휘슬. 경기 끝났습니다. 중국 청주와 안산 그린어스의 13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3-0으로 올 시즌 중국 청주가 시즌 첫 연승을 달성합니다. 3-0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이 완승이 연승으로 이어졌고 또 이 연승이 홈에서의 2연승이라 그렇습니다. 더욱더 값질 것 같은데요. 네.